안녕하십니까. 이루네입니다. 저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라는 작은 섬에서 13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와, 13남매. 부모님은 13명의 자식들 중 사고와 지병으로 6명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게다가 늦둥이 막내인 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이라는 희귀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배가 부풀어 올랐고 얼굴은 늘 창백했습니다. 또 빈혈이 심해 쓰러져 기절한 적도 많았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께 형님 저 애기 얼마 못 살고 죽겠네요 아이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막내는 좋은 곳에서 학교 보내야 한다며 저를 목포로 보내주셨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방학 되면 배를 타고 10시간씩 걸려 집에를 갔는데 집 마당에 들어서면 아버지가 우리 막둥이 한번 안아보자 하시며 거친 수염이 가득한 얼굴을 제 얼굴에 막 비비셨습니다. 사랑이지. 이뻤어.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늙어서 너에게 정말 해줄 게 없다라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께 정말 한 맺힌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수가 되겠다며 무작정 서울로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간 경화가 심해져서 목포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노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다음에 보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식도가 말라버려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우리 막둥이 밥 잘 먹고 다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4일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한 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불효자입니다. 그러니 저는 꼭 훌륭한 가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방송 후 저를 많이 알아보셨고 네. 식당에서는 음식값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리고 진도, 목포, 무안 등에서 행사에서 저를 초대 가수로 불러주셔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침마당 덕분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부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무엇이 주워먹고 금 없이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은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는 척것만 속히의 경일기냐 못난 놈. 네, 이루네 씨가 부를 곡은 진성의 님의 등불입니다.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살갗시칠라나 하나밖에 없는 내님이여 누가 풀까 두렵소 장독기에 숨길까 니네 등기에 숨길까 새찬미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내 영혼을 심어 사랑하니 누가 볼까 두렵소 장독기에 숨길까 니네 등기에 숨길까 새찬미바람 불어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이룬의 씨의 노래였습니다. 진성의 님의 등불 들으셨습니다.